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의 직분으로 자신을 봉헌한 이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오니 그들을 위해 바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타제들의 마음을 당신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 성령의 위로와 능력의 마음을 열고 성자와 새롭고 더욱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사제들이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쫓아 당신의 거룩함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그리스도의 모이시며 저희들의 어머니이시니 성자의 성심에 지극한 자랑인 이 선택된 이들을 당신 모성으로 항상 지켜 주소서. 성자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이 사제들이 당신의 끊임없는 전구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내 모든 사제들의 주보 성인이시여 저희와 사제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 성인이시여 저희와 사제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우리의 도우미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를 맞이하며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송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낯설고 길었던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1년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축복하시어 좋은 일로 가득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멀리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 이웃들 모두에게도 오늘 아침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함께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미사는 돌아가신 김상균 요셉, 장동엽 라파엘, 길버트 게플란, 손기태 요셉, 공제표 안토니오, 조승원, 이승신, 이응신 마리아, 조영란 마리아, 김병두 요셉, 서정화, 이종수 요셉, 정재선 마리아, 정주리아, 이영 안젤라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생미사로 이종민 바오로와 박세희 아가다의 가정, 박동천 방직어, 손정인 마리아, 요토스 조인 김, 아론 워너, 이원한 요한, 송민자 헤레나, 장아우스팅의 가정, 권영철 버나드, 권영숙 아네스, 권재구 요나, 메간, 권수연 잼마, 안영진, 박하나, 김영진, 김우선 아네스, 김연아, 김유진, 박영수 크리스나의 가정, 손스텔라의 가정, 이훈구 멜나르도, 최명희 드레사, 김희자 세실리아 수녀, 이정일 레지나, 우경란 클라라의 가정에 영육간의 건강도 함께 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아침 첫 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청소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해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다합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의들을 이끄시니 결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늘의 제의 독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 호송을 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느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내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 때가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새해 아침 우리 교우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먼저 인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라고들 하더군요. 그러니까 작년이 바로 어제 쥐의 해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쥐띠인데 네, 작년 한 해 너무너무 예, 정말 힘든 우리 삶을 또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새해를 또다시 돌아온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나름대로 의미를 또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또 의미를 새겨보기도 하는 거죠. 예, 또 소에 관한 또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소는 뭐 거의 뭐 가족같이 예, 그래서 뭐 속담 뭐 여러 가지 비유 소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친근하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늘 성실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무직하고 어떤 뭐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 잔재주나 이런 거 믿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성실히 예,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소도 당연히 또 생명이 있는 또 하느님의 창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고 다 붓고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로 지난 한 해를 그렇게 보냈다면 물론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올 한 해는 예, 그보다 더 나아진 예, 그래서 이 전염병을 뭐 없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뭐 없애는 것이 예, 뭐 우리의 목표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염병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래도 우리 인간이니까 현명한 방법을 또 그것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 이왕 설날이니까 물론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지만 복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고 성모님께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제 1독서에서 들으셨죠? 하느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나 또한 복을 내리리라. 예,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당신도 복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아침 또 어제 뭐 또 내일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겁니다. 그죠? 네, 복 많이 받으시라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느님의 이름. 근데 우리 구약 성경 다들 잘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는 예, 그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존재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훼라는 말 함부로 못 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디 감히 그 이름을,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대상이 나의 지배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피조물인 내가 하느님을 어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토록 하느님은 예, 너무나도 우리와 먼 하느님처럼 느껴졌던 것이 구약시대 예, 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감히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더 가까워진 거죠. 그죠? 처음에는 감히 부르지도 못할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바로 그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을 이끄셨던 하느님의 영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느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다. 오늘 이독서에 들으셨죠? 예. 이제는 우리가 감히 예, 그런 하느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고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성호경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고 축복을 빌어주듯,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아침 복을 빌어주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말 그대로 잘 받으려면 이왕 또 그 복을 하느님께 찬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 복받는 길을 오늘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겼다. 예, 성모님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순 없죠.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한 하느님의 뜻을 살피려는 그런 심정으로 곰곰이 되새겨볼 때 바로 우리는 그 사건에, 그 일에 담긴 하느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모님처럼 곰곰이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다. 이 말을 자칫 무슨 우리가 앙심을 품듯이 예, 원한을 품듯이 내가 지금은 입 다물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봐줘,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모님처럼 되새기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대가치고 너무 그런 일들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찌하십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 때릴 때 어떠십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했을 때 어떠십니까? 정말 성모님처럼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되새기고 그러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신자분들, 네, 열심히 한 신앙인들이시라면 뭐 그렇게 또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 성모님처럼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보며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말은 멋있는데 이 성질상 그렇게 되질 않죠. 예, 그냥 묵혀놓고 그냥 한으로 그냥, 예, 그러다가 뭐 마음의 상처 되는 거고 냉담하는 거고, 그죠? 예,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다 해봤잖아요. 새해 첫날 아침 하느님 말씀은 우리를 어떤 대박 터트리세요, 무슨 뭐 일확천금의 횡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인들도 모이면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예, 아주 거리낌 없이 아주, 예, 떠들고 그걸 복이라고 서로에게 빌어줍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부도 명예도 재산도, 예, 같은 말이죠. 뭐 건강도, 예, 명예도 다 하느님께로부터 물론 오는 것이죠. 뭐 좋습니다.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면 뭐 어떻겠습니까? 많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만이 다인가? 그러니까 그 축복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닌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안에 자기 식대로의 축복, 하느님을 감히 거기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안 해주면, 이렇게 안 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새해에는 우리가 성모님처럼 매사에 그래도 물론 그렇게 살아오느라 지금껏 힘들었지만 바빴지만 그래도 그 하느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헤아리는 삶 계속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 잘 아시다시피 가난하게 사셨지만 겸손하고 하느님 말씀이라면 안 되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믿으시는 분이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말 그대로 침묵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의탁하시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신 분이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에서도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분이셨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모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귀감이고 신앙인들의 모범인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한 해의 첫날 대축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성모님의 전구하심에 힘입어, 예, 우리가 바라는, 예, 참된 평화와 행복을 주님께 청해 봅시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인생에 앞으로 또 맞닥뜨리게 될 그 여정 안에서 뭐 어려움, 불안, 실패, 우울, 실망, 고통들 닥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우리 함께 하느님을 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지를, 이렇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물론 성모님의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성과 또 그분의 전구하심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항상 우리의 눈물과 걱정과 불안,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고뇌들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 다 맡겨오며 살아왔잖아요. 그죠? 적어도 어린 시절 모든 것들은 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줬잖아요. 엄마한테 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학교 다니면 다 쏟아붓고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랬어. 그런 성모님 우리에게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라는 거, 그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받은 교회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는가 싶어요. 새해에는 그렇게 우리 함께 성모님과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들 또 내 지인들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저도 이 미사 중에 기도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정화상 바오로 공동체의 교우님들 모두 이 한 해 그동안에도 잘 살아오셔서 정말 애쓰셨는데 올 한 해도 건강하게 기쁘게 열어가시기를, 또 저도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느님 또 성모님 내 전구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성모님 축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신자분들과 더불어 이 기쁜 하루를 우리 1년 365일로 가져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동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2021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사랑과 평화를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저마다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으시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특히 이웃 종교 형제 자매들과 우애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지혜를 모아 인류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비윤리적인 보조 생식술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나아가 입양에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새해에도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은 복음 말씀과 은총의 성사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이로우신 주님,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온갖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니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며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은총의 완성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저 마리아 축일,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드림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들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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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한다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죽음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블레이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오늘 이 미사 중에 함께 봉헌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살아있는 저희를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이 미사의 은총 중에 함께 기억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좋은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찬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네,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미사 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신자분들 2021년도 네, 건강하시고 또 영육간에 또 기쁘고 잘 지낼 수 있기를 함께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또 노력할 것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건 때와 다른 여러 가지 연말 연시의 분위기겠지만 그래도 다 아시다시피 또 지금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또 큰 고비가 된다고 하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연말 연시 그동안에 잘해오셨던 것처럼 또 잘 건강 챙기시고 또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미사를 끝으로 내일 모레 주일날 한국으로 떠나서 약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여정으로 일정을 잡아서 말씀드렸던 부끄럽지만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성당에 오셨던 데니스 신부님 또 에드 신부님 또 우리 하유설 신부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게도 미사를 해주신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로 이 영상으로 내보내는 미사는 이제 촬영은 한 달 동안 쉬겠습니다. 그래서 1월 동안은 쉬고 2월 첫 미사부터 다시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미사를 우리 본당 미사를 보실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드라이브 스루 영성체도 신자분들이 많이 그래도 그동안에 오셨고 또 그래도 안전한 상황에서 잘해 오셨는데 역시 오늘까지 하고 이제 1월, 2월, 3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드라이브 스루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셨던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지만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안전하고 또 건강한 또 이때 마지막 피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잘 보내기 위함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봉사 같은 우리 신자인데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해 주셨던 우리 동영상 촬영 우리 선교 홍보분과 그리고 또 밖에 드라이브 스루 또 우리 구역 우리 분과에서도 그리터 또 셋업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말 정말 쉼없이 봉사해 주셨기에 지금껏 이렇게 미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요. 천상 올한 해도 일단은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요. 예. 빨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처럼 평상으로 돌아가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좋은 나무로의 봉사를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미사를 마칩니다.
미사 끝에 영성제 드리고요. 우리 신자분들 다시 돌아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아프지 마시고 네, 돌아가지도 마시고 웬만하면 네,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들이 항상 예, 이렇게 본당을 본의 아니게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예, 이렇게 부재 중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가장 마음에 걸리게 되죠. 뭐 신자분들도 뭐 더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없는 동안에 병자성사나 장례가 혹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본당에 알리시면 네, 다 조치를 해드리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멀리서나마 기도 중에 함께할 것이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 성사를 받고 비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새해 첫날 강복을 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으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받습니다.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우님들의 올 하루하루의 삶을 평화로이 돌봐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당신 자녀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촬영 끝났죠?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